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먹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앞뒤로 다시요. 추위도 이겼습니다. 와, 따 춥다, 추워. 추워요, 안 추워? 주차장, 추워요, 안 추워? 더 많이 왔네, 더 많이 왔어. 참, 저 독종들이다, 저. 독종들만 왔어, 독종들만 왔어.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주차장에 있는 저 독종들 때문에. 자, 또 하나님하고 친애를 맞춰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이게 예배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에 쓰였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또 그 다음 말씀 또 5절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준비됐어요? 천사들은 지금 준비 다 끝났어. 여러분 턱 밑에다가 금그릇을 다 받쳐놨어요. 왜?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담아다가 하나님 보좌로 올리려고. 아멘. 여러분도 준비됐어요? 아멘. 다른 게 아니요. 믿어요? 아멘. 진짜요? 아멘.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이 시간 내가 기도하는 것이 천사들의 금그릇에 다 담겨서 주의 보좌로 올라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그릇에 불을 담아다가 우리의 부어주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오! 이 사실은 주님 믿어도 믿지 않았고 내가 인정하지 않았고 우리 주님 성령으로 천군 천사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다 받들어 주의 보좌로 올리소서. 주여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오.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불살라 주셨소. 나 무엇과 돕니다 주님. 나 무엇과 더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굴복기 원합니다. 두 손 들어요. 주님 사랑해요.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되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왔사오니 하늘에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병든 육체는 싹 고쳐주시고 눌린 자 자유함을 주시고 무거운 짐을 풀어주옵소서. 예배에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먹 쥐시고 옆에 자위에 주님 이 자리 함께 계십니다. The Lord is with us. 앞뒤로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This is a clear fact. 자, 찬반가운 부르겠습니다. 찬반가운입니다. 성탄절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주님 아버지요 주 예수 주 난 내 찬반 가운데도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소내에 가봅시다. 저구 Holy
살펴보내고 흐려져라 저라 엎드려라 구세 주났네 아멘. 날씨가 추워요. Is it cold today? 이 추운 날은 설교를 길게 해야 돼, 짧게. And on this cold day, should I make a short or long sermon? 짧게. Should it be short? 설교를 딱 30분 안에 쌈빠하게 마치면 좋겠다. 손 들어봐. 30분 Raise 안에. Raise your hand if you want me to finish within 30 하나, minutes. 하나, 둘, 셋. 아이, 살찌겠어. 자, 그러면 한 시간 안에 싹 끝나면 좋겠다. 손 들어봐. Then how about within one hour? 하나, 둘, 됐어. 한 시간 반 안에 끝났으면 좋겠다. One hour and 30 minutes. 손 안 들어. 그러면 이게 목사님 뻗친 대로 하세요. 손 들어봐. And however much I want. 아, 그냥 그것도 손 들고 이것도 손 들고 또 난리야. 어차피 결과는 내가 뻗친 대로 할 거니까. But in conclusion, it's as long as I want. 그래도 내가 오늘은 눈치가 있어야지 사람이 still, 이 추운데 말이야 주차장을 생각해서라도 쌈박하게 Caring about my saints, those in the parking lot. 에 제목 자체가 쌈박해요. And even the title 오늘의 제목은 short. 따라서 하자 예수. It is Jesus. 그 다음에 따라서 그리스도. Christ. 이게 예수님 이름의 풀네임이요 풀네임. It is the full name of Jesus. 풀네임이란 말이 뭔 말인지 몰라요? Do you not know what this thing full name means? Do you know full name? Do you know what full name means? 전체 이름이야. It is his whole name in total. 이것은 두 가지가 합성된 이름이 합성된 이름인데 And this is two combined into one. 교회를요 웬만하게 다닌 사람도 이 예수님의 풀네임 이름을 모르고 다녀요. And even those who go to church for a long time, 오늘 오신 여러분은 복 받았어. They don't know the full name of Jesus, and that's why you are so blessed today. Let us all bump our fists. 너 복 받았다 해봐. And say to each other, you are blessed. 예수부터 이름도 모르고 일생 교회 다니고 난리야 난리. You do not know pastors are crazy. 들어봐요. One or the other. 이 예수님의 이 전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야. So the full name of Jesus is Jesus. 예수 그리스도. So follow after me, Jesus Christ.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 And if you look at Ephesians 1.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읽어봐요. 1절부터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Is our Father, 여기 Jesus 바울이 Christ. 쓰는 풀네임이야. And this is the full name that Paul 그럼 uses. 이 말은 두 가지가 합성돼 있어요. So this is two combined. 일단은 예수 이름을 내가 해석할 테니. So first time I'm going to interpret Jesus' name. 큰 복을 받을자. So let you be greatly blessed at this moment. 원래 예수란 말은요 구원자란 뜻이야. 구원자. And originally this Jesus it means savior. 구원자. 뭐라고요? It means savior. 이거는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의 이름으로부터 나온 거야. And this starts from Joshua's name. 히브리말로 예수아라 그래. Within 예수아. the Old Testament, 예수아란 말은 뭐죠? 구원자란 뜻. We call it Yeshua, and we call it. 이해가 돼요? And this means savior. 그런데 이 구원자란 뜻이 그냥 구원자 그러면. 구세주 그러면 이게 뭔 뜻인지 잘 몰라요. If you call it just savior, you 뭘로부터 don't know what this means. 구원했다는 것이냐 이거야. But what are you safe from? 첫째 죄로부터. Number one, it is from sin that 뭐로부터? you are safe from. You're safe from sin.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시킨다는. That he saved us from sin. 그러면 죄로부터 죄가 왜 생겼어요? Then why do you have 죄는요, sin? 죄는요 최초로 아담과 하와가 뭘 따먹었어? It is in the beginning.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의 빛을 진 거야. And that's why they're indebted 아멘. to sin.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시키려면 But in order for Jesus to save us from sin, 죄값을 치루어야 되는 거예요. He has to pay the price for the sin. 뭐라고요? He has to pay the price. 여러분과 내가 진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치루었어. Of sin that we carry on.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과 제가 진 죄의 빚을 예수님이 미리 갚았다 이거야. That is why Jesus, before 믿습니까? we are born. 그러니까 우리는 갚을 필요 있어 없어. 그래서 여러분마저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거야. And so we gain freedom from 예수님이 예수의 피로 대신 갚았다. So it is with his blood that he paid. 그래서 이 구원자란 뜻은 뭐냐? So 갚았다는 거야. 갚았다. That he paid it 갚았다. all. 뭘 갚았다? 죄의 빚을 What did he pay? 예수의 피로 피로 따서 피로 That he paid it with blood. 갚아 줬다 이거요. That he paid it for you. 그럼 여러분과 저는 갚을 필요 있어 없어? So do we have any responsibility to pay?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돼. You can just believe in Jesus' name.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이 나의 죄의 빚을 대신 갚았다. Well, the fact that Jesus shed his blood on the cross that paid for my sin on the cross. Say, men, if you believe in this.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이야. And that's the name of Jesus.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In order to make you understand. 아주 유치부처럼 설교해 줄 테니. I'm going to give a sermon just like I'm giving to a preschool. 내가 유치부 설교의 왕이요. I'm the king of giving a sermon to kindergarten. 내가 왜 설교를 쉽게 하는지 알아요? Do you know my sermon? 나는 유치부 주일학교. Why my sermon is so easy? 이 설교의 도사요, 도사. Because I'm a master on teaching. 선원들한테 물어보라니까 내가 The Sunday school children. 나는 유치부 설교, 주일학교 설교의 도사요. Just ask to Pastor Song. 제일 설교하기 힘든 게 유치부야, 유치부. And it's the most difficult to teach 제일 힘들어. to those children. 내가 여러분들을 유치부로 생각하고 가르쳐 줄 테니 kindergartners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알으란 말이야. So you must. 어떤 집에, 어떤 집에 말이야. 노인네 어른이 이제 그 큰 사업을 하려고 이제 옆에 친구들 동네 사람들 돈을 빌렸어. 사업을 하려고. Trying to start a business, so he 그런데 lent money 이 사람이 from his friends. 죽을 병이 걸렸어. 뭐 But 걸렸어? He gained an illness.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아, 안 되겠다. 내가 내 자식한테는 이 빚을 밀려줄 수 없으니 그동안의 사업을 다 정리해서 빚을 갚아놓고 죽어야겠다. 그래야 아들과 손주들과 후손들에게 책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이해가 돼서 안 됐어? 그래가지고 사업장을 다 정리해서 돈을 만들어서 전부 그 빌려온 그 친구들한테 so 동네 사람한테 다 불러가지고 자네 감사하네 빚을 빌려줘서 그래서 돈을 주고 영수증을 받았어 또 돈을 주고 영수증을 받았어 그 영수증을 이제 다 받아가지고 장판 밑에 넣어놓고 3일 만에 죽었어요 이제 설마 죽었단 말이야? 장례식이 딱 이루어졌네 끝난 뒤에 동네 빚쟁이들이 그 아들한테 찾아와서 자네 자네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나한테 돈 빌려간 거 아나 모르나 아, 알지요 I need to gain my money back. 동네 사람들 돈 빌린 거 알아 몰라 Do you know 아, 알지요 that your father lent money from us? 자네 아버지가 돈을 안 갖고 죽었어 The death collector said. 그러니까 자네가 책임지고. Your father did not pay off his debt. 자네 집을 다 팔아. So you must take this responsibility. 그리고 이 모든 걸 다 정리해서. And pay all of your house. 빚을 갚으라는 거야. And he was paid back to us. 꼼짝없이 걸려들었어. So he was fallen into his trap. 어르신, 한 달만 시간 주세요. He said, "Sir, give me just 시간 주시면 내가 다 정리해서 아버지가 못 갚은 빚을 내가 다 갚아드릴게. And I will sell all my house and pay this back. 한 달만에 왔어. So he came back with a month. 준비했어? 돈 준비했어? And he asked, "Did you?" 준비했습니다. Prepare my money. 내놔 그러면. Yes, I did. 그랬더니 이 아들이 혼대 뒤지다가 장판 밑을 들쳐 보니까 But then when he was clean 자기 of his 아버지가 father's house, 다 갚아놓은 영수증을 찾아냈어. He lifted off his father's carpet and saw the receipts.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메롱 그랬어. So he showed the receipt to the debt collectors and said, 이게 바로 예수 이름이야. And that is Jesus's name. 그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을 써먹을 줄 알아야 돼. So you must know how to use Jesus's name. 마귀가 오든지 뭐 질병이 오든지 Whether a demon 환란이 comes or when you 오면은 have an illness 예수 or trial. 이름이 뭐냐 다 갚았다는 거야. What is Jesus's name? It means 예수 that he paid it all. 이 예수 이름이 영수증이야, 영수증. So Jesus's name is a receipt for you. Do you understand this? 그러니까 사탄이 달라들든지 뭐 병이 so 오든지 Satan 뭐 clings on to you, 질병이 or your 오든지 illness, 뭐가 오든지 무조건 whatever comes your way. 예수 이름에 영수증을 내놓으면 돼. You must always have this. 예수 이름으로 Jesus.
물러가라. And say in Jesus' name, go off. 아멘. 아멘. 거기다 피자를 붙이면 더 좋아. 따서 예수 피로. And you add 물러가라. And Jesus 이게 바로 영수증이야, 영수증. Go away from it. And this is what the receipt is. Do you understand it? 이해 안 된 사람 손 들어. Raise your hand if you cannot understand. 근데 새로 또 설명해. I'm going to explain it again.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뭔 뜻인지도 모르고 교회를 다녀. 예수 이름은 영수증이요. So not even knowing Jesus' name. 아담과 하와가 진 죄로부터 내가 진 모든 죄를 다 갚았다고 하는 영수증이 바로 예수야, 예수. All the way from Adam and Eve that he paid all my sins for me. That is our receipt. Jesus. 예수, 예수. 어이, 빨리 불러봐 이 사람아. 이건 부활절 노래인데 성탄절인데 또 불러보나 아니냐. 야, 그래도 불러봐. 자. 예수, 예수, 오 예수, 오늘 살아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신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다시 한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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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살아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니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아멘. 내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내 입버릇처럼 듣는 말을 들을 거야. And those who are close to me, 주 예수님. They always listen to this word. 나는 그냥 거의 뭐 1분에 한 번씩이야. Lord Jesus. 주 예수님. Every minute I say this out loud. 여러분도 Lord Jesus. 예수의 영수증을 써먹으라. So even for you, you must use the receipt of Jesus. 안 써보면요, 가짜 빚쟁이들한테 계속 시달려야 돼. To a false debt collector. 사탄이가 와서 여러분한테 막 암을 주고 질병을 주고 고난을 주고. And they give you suffering and cancer. 여러분은 쩔쩔매고요, 쩔쩔매 마귀한테 길을 못 쓰는 거야. And you don't know what to do against them. 너 죄 졌지? 그러면 꼼짝 못 하는 거야. When the corner you say, 무조건 여러분 예수 이름을 들고 나가야 돼. Then you must always use Jesus' name. 그래, 죄 졌다. Yes. 내가 죄 졌다 그래. 어쩌려고? Yes, I've sinned. But what are you going to do about it? 그런데 갚았어. But Jesus paid it all for me. 누가 갚았어? 예수가 갚았어. Who paid it for me? It is Jesus who paid it. 예수 이름으로 대항하라. So with Jesus' name, you must go against. 됐지? Do you understand this? 축도하고 마쳐 이제. Let me finish my sermon. 핵심만 알면 되는 거지 뭐, 뭐 복잡한 설교 뭐 길게 해. 근데 뒤에 이름은 또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야. But you must know the end, 그럼 예수만 됐지 또 그리스도가 뭐냐는 거야. What does Christ mean? 이 그리스도란 원래 뜻은 기름 부음을 받다야. 기름. The original meaning of this is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을 the one 받다. Who is anointed. 다른 말로 뭐냐? 메시아라 그래. 메시아. In other words, we call it the Messiah. 뭐라고요? 이게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 그래. 메시아. So 기름 부음을 받다. 이게 그리스도란 뜻이야. 그러면 이 말 속에는 무슨 뜻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느냐? Word, 자, 여기는 부약 시대의 3대 직분이야. 기름 부음. 그래서 so 선지자. It is the three duties in the Old Testament. 다시요. 제사장. The prophet and next. 다시요. 왕. The high priest and lastly the king. 이 세 직분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There is these three positions that is hidden.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부르면은 여러분이 다 선지자가 되는 거야. You all become a prophet. 여러분이 다 제사장이 되는 거야. You all become a high priest. 여러분이 다 왕이 되는 거야. You all become a king.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거 그리스도란 이름을 자주 불러봐. And that is why you must call this name Christ often.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 And as humans 원래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지금 여러분과 저처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아담의 IQ가 얼마인지 압니까? 아담의 IQ가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에 이름을 지어줬더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걸 이름을 다 지으려면 IQ가 요 천이 넘어야 돼. 천이. That he named all the creatures 얼마요? inside the universe. Then his IQ is at least 150이 아니요. At minimum 아담의 IQ가 천이요. It is at minimum 거의 하나님급에 속해 있었다.
almost to the level of God. 근데 선악과 따먹어 가지고 완전히 무너졌어. After eating from this fruit of knowledge, that he totally crumbled down. 그 중에 제일 무너진 게 뭐냐? 이 3대 기능이 무너진 거예요. And among that, the greatest extent which fell down, it is these three positions. 왕. The prophet, the high priest. 내가 물어볼게. And the king. 정가은 목사가 성경을 잘 알아 몰라. So now let me ask you, do I know the Bible well or not? You don't even answer to this. 잘 알아 몰라. Do I know the Bible well or not? 성경만 잘 알아.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교육, 언론. Is it only the Bible or is it politics, diplomacy, military, culture, media? 장경동 목사 말대로 한번 해 볼게. And let me follow Pastor John's words. 누구든지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봐. 그럼 많이 나오겠지. Raise your hand if there's any person who knows better than I do. 장경동 목사님 말이 그거 다 뻥이요. But that is all a joke. 이거는 실제야. 실제로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뭐 여기 변호사님도 있지만 법을 비롯하여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아는 사람이 정광훈 목사요. The man who is most well educated in South Korea is Pastor Jeong Kang-hoon. 그러면 내가 서울대학 나왔어 안 나왔어? Then did I graduate SNU or not? 미국 유학은 했어 안 했어? Did I study abroad in America? 근데 어떻게 잘 아느냐? In America. 나는 내 속에 선지자가 기능이 역사하는 거예요. But how do I know so well? Because I have the function of prophet life. 성령이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And this is all by the Holy Spirit that He teaches me directly. 이 속에 선지자의 기능이 살아서 막 움직여 버려. I have the function of the prophet come alive. 내가 미국의 상원 하원 의원들하고 가서 말싸움해서 내가 이길까 질까? And within our verbal battle, 하나 없어, 메모 하나 against 없이, the U.S. senators or the congressmen, do you think I lose or win? Win? Of course I win, 아니, and I don't even have a scribble. 있잖아, 린지 그레함. And yes, we know this man. 상원의 3인자. Senator, 그분이 바로 내 말 듣더니 목사님 말이 맞다 그러는 거예요. And him listening to my word, he said, Pastor, yes, you are correct. 아멘. 아멘. 다른 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You don't need to do anything 뭐 else. 비방기 폭격기 한반도 와서 한 바퀴 돌고 쇼 하지 말고. You don't need to have B-1 aircraft. 로널드 레이건 한 말이야. 부산에 한번 왔다 갔다 쇼 하지 말고. Roam around the Rhineland. 중국에서 북한 가는 송유관을 끊으라 이거야. You must block this oil pipeline from China to North Korea. 바로 날보고 하는 말이 맞다는 거야 목사님 말. And then immediately he said. Yes, Pastor, you're correct for saying. And he was so excited after he said that.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해 줄 것이며. That he said, I'm going to pass it. 이걸 내가 한국에 가서 발표해 주겠다 이거예요. And I shall report this for you when I go to South Korea. 봐요, 봐요, 봐요. So just look. 근데 내가 그걸 메모 한 장 해가지고 갔을까? But do you think I've written a single memo about this? No. 즉석에서 it is the Holy Spirit 딱 밀어내는 거야. Push it out. 이걸 뭐라 그러냐? 선지자의 역사라 그랬어. That pushed it out of my mouth, and we call it the demonstration of the Holy Spirit. 두 손 들고 아멘. Say amen with your hands up. 이제 지금요 한국에 오는 날짜를 조율하고 있는데요. And now he's trying to coordinate. 고세진 박사님이 날짜 조율을 하고 있는데. That he's going to visit South Korea. 1월 중순이나 1월 말에 그래서 아 그때 너무 추워서 내가 강화문 집회를 재연해 준다 그랬거든. And I told him that I'm going to. 그때 강화문은 올래 안 올래? Remake our 강화문 rally for him. 그래서 이왕 그러면 좀 늦춰서. Because January's way too cold. 3일 집회는 어차피 우리가 하니까. And because we're going to hold the March 1st rally anyways. 맞춰서 2월 27일날 오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금 메시지를 넣었는데 곧 답이 올 거라고. 이거는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전 세계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중국에 대하여 끊어. And regarding China, you must block this pipeline. 아멘. 아멘. 그래서요 사실 지금요 북한에서 정강훈을 죽이려고요. And actually right now in North Korea they're trying to kill me. 린지 그레함이 온다 이거요. Why? Because Lindsey Graham is coming to South Korea. 답장이 왔어. 우리가 온 것은 And there was even a response. 윤석열 대통령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이거야. 정강훈 목사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온다. We're not trying to meet President Yoon when we come to South Korea. We're trying to aid Pastor Jeong Kang-hoon's movement. 여기 써놨잖아. 여기 해석. 고세진 박사님 영어로 번역했잖아. 그분이 한국에 가서 전 목사님이 계획하는 행사에 연설을 안 하고 미국으로 그냥 온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It is impossible that I do not 와. attend Pastor Jeong Kang-hoon's rally. 강훈 연단에 딱 세워놓고 연설 3분만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And I'm going to let him stand on our podium. 전 세계는요 다 상원 의원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And the whole world will be flipped over because the U.S. 여러분 알고 살아야 돼. 전 세계는 상원 의원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And it's not only the U.S. but the whole world. 전 세계 유럽이고 뭐고 소용없어. And even Europe cannot go against them.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Say amen with your hands up.
근데 이걸 메모지 한 장도 없이 말이야. 그냥 즉흥적으로 가서 내칠렀는데 이게 바로 선지자의 능력이다. 여러분들도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따르면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and calling Christ's name. 주여! So follow after me, say, Lord. 그 그리스도 이름을 제일 짧게 부르는 게 주여요, 주여. And it's the Lord that is the shortest. 주여! Christ. 부르면 여러분에게도 선지자의 역사가 일어난다. That if you call on His name, you can have the power of prophet inside. 제사장의 역사. And next, it is the high 역사요? priest. The power of the high priest. 여러분 들어보라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비밀이 있다는 걸 알아. And now listen, you must know the secret behind this name of Jesus Christ. 제사장은 뭐냐? 여러분들도 그동안에 예수 믿으면서도 가끔 가다가 가끔 가다가 아니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죄를 져 안 져. At least a day, at least once in a day. 안 된다고 또 떠들고 나. You sin. 죄를 져 안 져. Do you sin or not? 그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라고. And at the time you must 부르면요. 계속 죄는 다 용서되는 거예요. Call on Jesus Christ's name. 천번 만번 그냥 수만 번 수억 번 죄를 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면 다 죄가 용서됩니다. 아멘이십니까? Is this amen? 믿습니까? Do you believe in this? 할렐루야. 아멘. 그다음에 따라서 왕. And then next it is the king. 왕은 뭐냐? 지켜준다 이거야. What is the king? It protects. 왕은 지킨다는 거예요. He protects. 사탄이가 여러분에게 손 못 대도록. That Satan does not lay your hands. 건강을 지켜주시고. His hands on you. That he 물질도 protects your health. 물질도 지켜주시고. And he protects your materials. 자녀도 지켜주시고. And he protects your children. 다 지켜준다는 것이 왕이요. And the man who protects all, it is the king.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비밀을 아는 것이 so for you and me, 이게 교회 다니면서 핵심이라. Knowing the secret behind Jesus Christ, name, that is the key point of coming to church. 확실히 알았어요? Do you now know this? 그러면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어 없어? Then do you have the power?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어 없어? 있죠. Christ's name. 요렇게 설교를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없어요. But there's no pastor who gives a sermon as 지구촌에 없대니까. It's like the whole universe.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탄에게 질질 끌려 다니고. And that is why you're dragged along by Satan. 세상에 옆에 사람하고 한번 싸워놓고 그다음에 죄책감에 시달려. And afterwards fighting with another person. 한달 동안 또 고생하고 you feel guilt. 3일 금식에 3일 금식. 금식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냥 부르기만 하면 돼. But that is no good if you just call on him. 예수 그리스도. You call on Jesus Christ. 부르면 안 돼, 부르면. 이걸 두 개서 합해서 그냥 귀찮으니까. You just combine this into one. 두 개 합해서 동시에 부르는 게 주여야. Combine the two into one. 그래서 주여! And just say Lord in short. 끝. 상황 끝이야. And then everything will be completed. 이렇게 쉬운 걸 가지고 말이야. It is this easy. 확실히 이해됐어요? Do you understand for sure? 써먹을래 안 써먹을래? Do you want to use this skill or not? 다시 얘기할게. So once again. 빚을 갚은 영수증을 This receipt that 딱 손에 쥐고 있어야 돼. Keep 그 영수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You must hold it onto your hands. 그래야 빚쟁이들이 오면 탁 질르면 돼. And that receipt, it is Jesus. 사탄아 물러가라. You must tell them, 아멘. go away.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두 가지 이름을 가지려고 And that's why Jesus,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 The Lord tried to obtain these two names that 그리고 he came down 십자가에 as man. 못 박혀 죽으셨어. And he was crucified in the cross 그리고 and died 성령을 for us. 우리에게 부어주셨어. And he poured us the Holy Spirit.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여 이름을 가진 거예요. And how, that is how Jesus Christ obtained his name. 이 예수는요. 하나님으로 천국에 계실 때는 예수란 이름이 없어요. And this 예수라는 Jesus, when he was in heaven, 그건 하나님이야. 하나님. He did not have this name. 믿습니까? He is God in heaven. 이 땅에 사람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But coming 마리아 down here 배송에 태어날 때 man, 예수란 이름을 가진 and 예수. Being born through Mary, 그래서 예수. That is how he attained this name. 할렐루야.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Shall give birth to a son and you shall call him Jesus.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거야. That is how he attained this name. 그래서 완벽한 신구약의 이름을 다 가진 거예요. So he has this perfect name of both the Old and New Testament, and that is what we call Jesus Christ. 문제는 이제 성도들이 이걸 잘 써먹어야 되는데 말이야. But the problem is the saints must know how to use this name. 이걸 모르니까 써먹을 줄 몰라가지고. But they don't know about this fact, and that's why they cannot use it. 성마귀한테 시달리지, 물질에게 시달리지, 환경에 시달리지. They're suffered by Satan.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뜻을 알고. And that's why you must know this meaning. 지금부터
이름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It's starting from this point all the way you go to heaven. Let us use this name. 믿습니까? Do you believe in this?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 That he paid.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 With his blood. 아멘. 아멘. 그래서 피로 값주고 사셨다. So he paid this price. 피로 값주고 우리를 샀다 이거예요. With his blood he paid for us. 지금 우리는 내 거요 주님 거요. So are we ours or Jesus's? 피로 값주고 사셨다. It is Jesus who paid for us. Do you believe in this? 자, 황준성 장군님. 장군님이 저 군단장을 하셨잖아요. 또 사단장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군단장도 여기 제복을 입을 때는 이름표 있어요? 요 군단장도 이름표는 달아요? And even a commander has a name tag. 그렇지. 그 평소에는 달아요. 아 이름 다는구나. 계급이 아무리 높아도 이름은 다는구나. 이제 또 하나 뭐냐 하면 어깨에 계급장 달아요. 이게 바로 예수의 이름과 같은 거예요. And they also have their rank. 자기 이름은 여기다가 딱 다는 거예요. That is just like Jesus Christ. 그다음에 뒤에 계급장은 뭐냐? 직책의 이름이야. Is on his 그 예수 이름은 본 이름과 직책의 이름이 두 개 합해져. And the rank on his shoulder it is the name of his positions.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 황준성 장군님은 두 가지 이름을 가졌단 말이야. So 하나는 원래 본 이름 황중성. So this 장로님 이 이름 누가 지어줬어요? 황중성이라고 이름 할아버지가 목사님이 목사님이 지어줬으니까 별 세 개를 달았지. And that's why he gave three stars. 그 이름이 이름도 잘 지어야 돼 이름도. So even your name is very important. 그 다음에 이제 직책의 이름이 있어. 직책의 이름 뭐냐? 군단장. 사단장 Whether it's the commander, 예수의 이름도 원래 이름은 예수야 so even for 그다음에 Jesus, 직분의 이름이 Jesus, 그리스도야 and his positional 이 두 개가 name 합쳐진 거라고 Christ, and we have this 아멘 combined into one. 그러면 군단장이란 이 직책이 위력이 있어 없어? And this position as commander, 야, does it have power or not? 장로님 군단장 총 숫자가 몇 명이요? 그 밑에 예하 부대 전부 다 병사들이 총 몇 명이요? 5만 명이 And there's about 50,000 people in the army. 말 한마디예요. 휴가도 가고 못 가고요. 절천 메고요. And he controls all the soldiers. 이게 직책의 이름이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And that's the power in his positional name.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은 누구요? And now what 윤석열. is our president's name? 윤석열이가요. 직책이 뒤에 안 붙으면요. 윤석열 이름도 개뿌리요. And even if he 윤석열 if, even for him 아, 그 누가 알아줘? 그러나 검사장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name, 직책의 이름이 뭐야? Positional name. He is nothing. 다이또료 대통령. A week half. 대통령이라면 대통령. This word president. 대통령이란 before he says name. 직책의 이름이 딱 붙으니까 And 위력이 있어 없어. And having this positional name, he starts to gain power. 쩔쩔매는 거죠. No one can go against him. 대통령은요 사형수도 무죄로 석방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And for a president, he can be a man, even those. 사형수도요, 대통령 한마디면 사면 복권. For put a death penalty. 대단해요, 대단. He has immense power. Parliamentary seats. 설교할 거 다 했어. 주여, 나는 이 비밀이 있는 줄 몰랐네요. Lord, I did not know that there was a secre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렇게 위대한 줄 몰랐네. I did not know how great Jesus Christ's name is. 사탄에게 속지 않겠습니다. Lord, I shall not be fooled by Satan. I shall shout out your name.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And within Jesus Christ's name, 귀신은 떠나가라. Go away, Satan. 병은 나으라. And all my illness be healed. 나도 계속 써먹겠습니다. I shall use your name. 주여 상청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 예수. 오. 주 예수님. 아버지여 주 예수여 아버지 보혜사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소서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시오. 천문천사여 머리에다 불을 부어 주옵소서. 불덩어리를 갖다가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 아버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은 떠나가라. 아버지, 오 두 손 들고 예수 예수 오늘 살아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신데 늘 살아 계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 아픈 데 손을 대시고 무거운 짐을 짓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 병든 육체를 싹 고쳐주세요. 사탄을 물리쳐주세요. 병이 싹 낫게 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은 떠나 갈지어다. 떠나가라. 인생의 무거운 짐을 풀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근본 한 주일도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물을 드리시는데 정성껏 드린데 우리가 4월 10일까지 성교비가 100억이 필요해요. 100억이. 그러니까 이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비롯하여 유튜브 성도를 비롯하여 다 성교금을 10만 원씩 다 드려주셔서 반드시 우리 승리해야 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입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주 예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는 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아 주는 나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오 나의 삼성이라 나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나라와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주신 보혜사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또 유튜브를 통하여 듣는 전 세계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성교왕국으로 가겠습니다. 주님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 우리를 재촉하신 할렐루야 박수와 함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